일단 본가 2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맵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론 1, 2, 3,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갈 유턴이 없어요. 유턴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숨을 만한 곳이라고 하면은 고작 해봐야 여기 있던 화장실을 통해서 숨을 수 있을 거. 다만 화장실 통해서 숨을 때는 이거 거리를 좀 많이 벌려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만약에 제가 뭐 1층에서 뭐 걸렸다라고 치잖아요. 1층에서 뭐 여기에서 수위가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걸렸어. 그러면은 나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도망가. 우선 유턴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 좀 복잡하죠. 복잡한 길을 통해서 침착하게 나가다 이렇게 가서 한 여기 계단을 통해 올라가요. 그러면은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여자 화장실로 튀어서 숨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아기신 저 컬렉션 뭐하? 뭐야, 근데? 에? 뭐야? 뭐야? 어? 살았어. 뭐지? 어? 저기서 막 귀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저기, 괜찮으세요? 어? 뭐야? 아, 크랩. 어, 그니까, 왜 여자가 저기 있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일단, 무시무시할세. 오, 진짜. 이 미국이라는 이 음악 있잖아요. 예. 이거 구작 당시에 이 그, 가야금 소리 있잖아. 그 소리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쟤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무시하고요. 예. 아니 제 말은 왜 굳이 여자 화장실로 도망가야 하나요? 왜냐하면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면은 거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거기가 좀 거리가 좀 예, 그나마 나으니까. 게다가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거리 벌렸다가 여기로 가려고 하잖아요. 굳이 여기로 이제 갈 심리적으로는 못해요. 심리적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그 빨리 다 도망을 쳐야 하잖아. 도망을 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가지고 빨리 그 화장실 숨어야지. 여기로 갔다가 어차피 여기로 가려고 해도 신경 못 쓸걸 여기?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리고 뭔가 있어. 제발 좀 잡아줘 이 씨방을.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됐다, 학생실. 무시무시 열쇠도 얻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귀신 이벤트 있죠? 종이 없고. 종이에 저거 다 섞여야 되는데 몇 개, 나머지가 몇 개 못 얻었던 거. 노말 때 그랬었어, 제가. 이 녀석 어차피 살린다. 약간 스포일링. 그리고 세이브는 확실히 해주고요. 사인펜 3개 남았다는 거 기억을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오케이 사인펜. 어려움 같은 거는 아이템 파밍 같은 거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자제를 좀 해야겠어요. 빠르게 뭐 간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음악실 주머나 유령까지. 게다가요 지금 그 아까 전에 그 제가 그 교무실 암호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 맵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 제일 교무실 그 아까 종이 제가 한 장만 남았잖아요. 그게 그 암호거든요. 그 암호를 나중 암호 같은 거는 제가 그 노말씨라는 거 봤을 때 아 저건 이제 나중에 찾아서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요거 찾으면 있잖아요. 수위가 옵니다. 수위가 오니까 웬만하면 아이템 판매할 때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낫겠죠. 아씨 환풍구 소리들이 언제 좀 무섭단 말이야. 어째 안 그래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잠깐 뭐야 종이약. 아 여기에도 있었어 종이약이? 어미 네 너 몰랐네. 뭐지?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겠죠? 분명 누가 일단 다시 세이브해.
이렇게 해서 다시 덮읍시다. 어. 자, 우선은 2층 먼저 갈까요? 예. 어차피 어 학생부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부심 부관수도 있고 3층 같은 경우 아직은 예, 뭐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요. 어. 아이템 판매 그래도 확실하잖아. 그게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어 메탈 기어진. 어. 자 그리고 여기 어. 본가 1에서 본 결계까지. 자 그리고 여기 종이. 어. 그림 조각 2번. 그리고 늘 항상 주변 잘 살펴봐야겠어요. 여기 놓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불 끄는 게 낫고 나을 것 같아요. 어. 웬만하면 불 끄고 갑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노말 신앙 당시에 그 여자 화장실로 갔었잖아요. 한번은 어. 한번은 갔다가 수위가 예. 그 들어온 적 있었지. 그거는 보니까 그 거리상에서 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어려움에서 어떨지 몰라. 후야. 근데 좀 화장실 누가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물 내리고 있는 거 보니까, 어. 오케이. 좋아. 가위. 오케이. 몸을 찾게 누리던. 그리고 엄청 좋아. 그리고, 여기 놓고. 자 그리고 여기 어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호 있잖아요. 그 아까 이거 그 뭐야 지도상에 여기 제 제일 교무실에 그 암호 있잖아요. 예, 그 종이 그 암호인데 예, 그거 암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 이거는 패스죠. 어. 어, 저기 반짝이네. 반짝이네. 그리고, 요거 이제 암호를 찾아야 하는데, 다른 암호가 있겠죠. 어.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원래, 요런 상황에서는 못 보거든요? 어, 근데, 아, 그니까, 요런 상황에서 못 보는데, 불 켜, 이거 라이트 불 켜니까 이렇게 나오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어, 개인적으로 있잖아. 이거는, 에, 큰 실책입니다. 이거는요. 에. 화이트데이 사상. 어. 이건 큰 실책이에요. 이건 큰 실책. 차라리 그냥 보여주는 게 낫지, 그냥. 어, 이거는. 어, 씨. 진짜 뭔 소리 들 때마다 진짜 무섭네, 이게. 오케이. 저 나중에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 방금 해체하면은 여기서 예, 아기 귀신 이벤트 있죠? 자. 오호 그리고 사라졌죠. 예. 어우 저 소리 들으면요 왠지 좀 그래. 어. 그리고 아니 별로 저건 어차피 나중에 뭐 스포일상 예,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먼지에 덮기 편지지. 껴주는 거 잊지 말고요.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만약에 제가 이거를요, 예. 어차피 그, 암호 있잖아, 어. 암호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예. 이미 알고 있을 때 종이였고, 그니까 어떤 거냐면, 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예. 분불모소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예, 여기 암호나 있거든요? 여기 암호가, 어, 여기 보면은, 요거 뺀다는 의미거든요, 예. 소를 빼면은 2. 그리고 칼도자를 분해서 이제 뭐 칼도자를 빼면은 8. 어.
요거 이제 죄불비죠? 예. 비를 빼면은 4. 왈불구. 아 이거 100인가? 100. 아 맞냐? 가로 안에 말이야. 가로 안에서 이 입구자를 빼면 1.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형식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2, 8, 4, 1. 2, 8, 4, 1. 2, 8, 4, 1 하면서. 아직 수리 안 했죠? 제가 이거 종이를 안 넣었으니까. 그리고 3층 한번 잠깐 둘러보자. 반철이다. 반지고 어디로 야 이쪽으로 물어. 자 일단 빨치사에 4층까지 올라가겠어요. 4층까지 올라가자. 우선 이렇게 해서 2층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문자 넣어. 빨리 빨리 해요 주인공. 자, 이쯤이면은, 어차피 수위가, 온다고 해도, 왔었어. 수위가. 자, 으! 아, 크랩. 제가 착각했나요? 4층까지 올라갈 거 그랬나 보다.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아이고, 어떡해. 그나마 제가 불을 안킨 것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요. 몰라, 이 수위가 갑자기 변덕이 와가지고 날칠줄 몰라. 와, 이럴 때올줄 몰랐네, 이거? 으이! 다음번에는요, 예. 다음번에 있잖아요. 다음번에는, 예. 좀 신경 좀 써야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 쪽지 안 올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확실히 알려준 것 같아요. 어미야 큰일 났네 이거. 진짜 BGM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들어보자. 갔나? 갔어요? 아 가냐고! 아니 모르겠다 일단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열어보자고요. 온 마크 3, 2, 1, 고! 오케이. 우선은 3층으로 도는 거 같죠? 예. 어어 설마 2층? 근데 몰라. 아니면 4층인지 몰라. 여기 같은 경우 진짜 헷갈려요. 진짜 혼전이 많이 온다. 어쨌든 이 암호를 안 상황에서 쪽지 없고 그러고 나서 암호 풀어봐야죠. 어차피 저 암호 알고 있어요 저거. 2841. 여기서 빨리 2, 8, 4, 1 됐어. 잠깐 해체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가급적이면은 라이팅이 없어. 얻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자리 얻어주고 BTP죠? 자 여기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됐다. 여기랑 반 요거랑 반대니까요, 그죠? 네. 아이 진짜 빨리 문 열어. 자 비트 뽑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CCTV.
그니까 빨리.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숙여서 보자. 자, 그리고 첫 번째. 자, 화면 보시죠. 수위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뭔가를 올려놨어요. 그쵸? 예. 그리고는 여기서 보시면은 수위가 이쪽을 향해서 이쪽이 있다는 거. 바로 옆 동네 옆방이었습니다. 예. 교무실 옆에 교장실이 있었다 사실. 우린 넉넉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우. 으이! 맞다, 맞다, 이거, 이거! 수리! 좀 기다립시다, 여러분. 예. 어우. 와, 열정을 진짜 부수네. 삐지 없을 때까지 기다려. 어. 웬만하면. 어. 제가 노말, 뭐, 그때, 9패치판, 9버전 당시 있잖아. 한 1.45버전인가 그럴까, 아마. 4.5버전 때, 그때 노말에서도 그, 수위 나오는 그 눈 있잖아. 그게 없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 어쨌든, 어. 우왕 조심해. 빨리 엮고 불꺼! 그리고 어 맞다. 어차피 없으니까. 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거죠. 예.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2교무실세. 어. 이렇게 얻어내면서, 예, 원래 같았으면 그 소행이 루트로 갈 텐데, 어, 지금 이제 성하고 지은 루트로 가는 거니까. 지금 아까 저 수위가요, 예. 올라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아까 이게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 어! 창가 쪽이지, 어. 그리고 아까 누워있던 여학생도 없었어. 어. 그리고, 전도 없죠. 어. 와이씨! 눈치 깠어! 보니까 올라갈 도중에, 어. 그런 거 같아, 어. 눈치 깠어. 일단은 3층까지 올라갑시다, 3층. 어. 어차피, 어. 됐어! 가! 어차피 수위가, 예. 어려운 난이도에서도 그다지 뭐 똑똑하지 못해요. 어차피, 어. 자. 자, 빨리빨리, 어. 2층! 3층! 빨리빨리! 만약에 왕이지가 2지였으면요, 그 수위가, 어, 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 못 찾으면서 막 바보 같은 행동한다? 한 조금만 거리 멀어지면, 어. 자, 왔어. 수위. 으! 아! 그나마 불 안 켠 게 다행일 거예요! 예! 불 만약에 켰으면은, 무조건 열어볼 거야. 어. 야, 노말 같은 경우는 진짜, 예. 원래 같았으면요, 이 1층에서 만약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걸려졌으면은, 그, 3층까지 올라가다가, 어, 3층까지 올라가다가, 그, 수위가, 그, 문 앞에 멈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확실히 아니야.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여러분. 예. 웬만하면은, 제가 그, 아까 전에 오버워치, 어, 공포의 할로윈, 공포의 할로윈 있잖아요. 예. 그걸 실행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어. 근데 지금 블리자드 그쪽에서 좀 약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갔나?
갔나? 갔나? 갔겠죠? 혹시 뭘 가잖아. 숨겨서 자꾸. 전화를 해. 조심. 자, 망가를 구워. 자, 언제 막. 3, 2, 1, GO! 오케이. 좋아요. 우선 지금 현재 현시 아, 잘 보고 현재 3층이죠. 어차피 여기는 아직 가지 못한다. 2층에 이제부터 열쇠가 재교무실을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이벤트가 왜? 눈치 갔어. 야, 2층에 있었어. 아이오 진짜 제발 가줘 제발 가줘 야 이거 진짜 이거 문 함부로 못 열겠어. 우선적으로 지금 저 수위가요 4층 아니면 2층에서 순찰을 돌려고 했었던 것 같아. 열쇠 속에 미성이 있네 지금.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예. 확실히 예. 이 수위가 어려운 나이도 오면서 이거 똑같게 지금 맞습니다. 갔겠죠? 자, 웬만하면은. 남자세 가는 거. 자, 언제 막 3, 2, 1, GO! 일단 세이브 하자. 웬만하면 세이브 해야겠어요. 네. 겠죠. 예. 우선 2층 아니면 4층에서 지금 이렇게 구매할까. 오케이 없어. 그래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예. 제2교무실 가려면 하겠죠? 예. 이쪽에 열쇠 없습니다. 예, 이쪽에는 열쇠 그 잠수 없으니까요. 잠수 없는 대신에 이쪽에 있지. 근데 왜 뒷문에다가 왜 잠궈놨을까? 그렇죠. 좀 이상해. 야. 어? 여기서 수학 특수반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서 아하 이렇게 해서 아 백워드 테이크까지 이렇게 얻어주면 이벤트 있다. 자 나왔죠? 오 위험 인물이 여기 있었군. 어? 위험 인물? 그렇게 쫓아다니던 소염이는 어디 가고 혼자 있나 몰라. 아? 자 이거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구작이거나 뭐 실한 건 제가 한 적 없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제가 그 OGN을 통해서 한번 그 화이트데이 관련해 가가지고 그 방송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막 짜집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이 얘기했어요. 요즘 뭐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이런 말 하면서 넌 알고 있지 이 학교에 대한 것을 하면서 예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너 진짜 왜 그러냐? 내가 위험인물? 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 어? 아유, 진짜. 물론 나도 못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건 좀 아니다야. 한번
배신당한 적 있어서 그런다. 왜? 와, 배신. 아무튼 난 아직 너를 완전히. 어? 우와. 어? 괜찮아? 오호. 이거나. 오.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거든. 아이, 그래? 아, 대체 이 건물은 뭔데?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아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어? 난 이제 나갈 거야. 넌 뭐 소용이를 찾든가 나가든가. 네 맘대로 해. 어우, 야, 저 까칠하게 나오죠, 저거? 응. 자, 어찌됐던 간에? 뭐야, 근데 그 지역 이벤트 없어? 허허, 자!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오지엔에서 방송했었던 거, 그 화이트데이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원래 여기서 성화가 지나가면은요, 성화 지나가면 또 다른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공포감 조성이 있었던 거. 그러더니만은 누군가가 해서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는 삭제된 것 같아. 안 그래요? 어쨌든 우선은 이 시점에서 불 붙잡고! 그거 희민이? 정말 희민이야? 나야!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자. 그래?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나 들려! 야.